안녕하세요, 마을햇님이에요. 오늘은 무시무시한 눈알 정식을 만들어 봤어요. 색감이 알록달록해서 멀리서 보면 귀여운 듯 싶은데 자세히 보면 아주 무시무시해요. 그럼 어떻게 만들었는지 시작해 볼게요. 먼저 폴리머 클레이를 가져왔어요. 처음에 딱딱하게 굳어있는 폴리머 클레이는 손에 꾹 쥐고 녹이면 말랑말랑해져요. 이걸로 눈알을 만들어 볼게요. 클레이를 조금 떼서 동글동글하게 굴려주면 돼요. 이렇게 작은 눈뭉치들을 여러 개 만들어주면 되는데요. 저는 20-30개 정도 만들었어요. 5분에 30분 동안 굳고 나면 이렇게 딱딱하게 굳을 거예요. 엄청 큰 눈알도 하나 만들었어요. 끄트머리를 살짝 잘라줘야 되는데 동글동글해서 이걸 손으로 잡으면 다칠 수 있으니까 꼭 도구로 잡고 잘라주세요. 그리고 잘라낸 표면을 색칠하면 돼요. 가운데에 큐빅을 붙여서 동공을 만들고 볼록하게 코팅하면 눈알 완성이에요. 작은 눈알들은 좀 더 단순하게 표현했어요. 똑같이 색칠하고 큐빅을 붙이고 볼록하게 레진을 올리면 돼요. 완성된 눈알들은 유리병에 차곡차곡 담아서 보관해 줄게요. 다음은 마녀들이 사용하는 솥단지를 만들 거예요. 적당한 미니어처가 없어서 기존의 냄비 미니어처를 솥단지로 업그레이드 시켜보려고 해요. 주제 10mm, 경화제 10mm 해서 총 20mm 준비했어요.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천천히 저어서 섞을게요. 다 섞고 나면 조색제를 넣어요. 검은색 조색제를 10방울 넣어주세요. 실리콘 팔레트에 나눠서 부어놓고 기포가 빠질 때까지 좀 기다려 볼게요. 몰드 끝까지 채우지 말고 약간 공간을 남겨서 채워주세요. 위아래 분리해서 몰드를 벗기고 지저분하게 남은 모서리는 가위랑 화일로 가볍게 정리했어요. 이렇게 끝이 뾰족한 꽂이나 이쑤시개를 까맣게 색칠해주세요. 색칠한 부분은 자르고 자른 단면을 다듬어서 준비해주세요. 만들어 놓은 구 엉덩이를 3등분으로 나눠서 표시해 줄 거예요. 중심이 삐뚤어지지 않게 주의해서 표시해 주세요. 표시해 놓은 선 위에 다리를 붙여주세요.
그리고 위에는 냄비를 붙여요. 검은색 아크릴 물감으로 까맣게 한번 덮었어요. 아까 표시해 놓은 자국이 안 보이게 꼼꼼히 덮어주세요. 냄비 손잡이에 에나멜 선을 붙여서 새로운 손잡이를 만들었어요. 이것도 까맣게 색칠해서 덮어주세요. 이제 채소들을 만들 건데 모데나랑 이아코 점토를 가져왔어요. 이아코 점토가 모데나 점토의 저렴이 버전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오늘은 둘 다 사용해보고 몇 가지 만들어보고 어떤 점토가 더 적합했는지 알려드릴게요. 왼쪽이 모데나 소프트, 오른쪽이 이아코 화이트예요. 같이 만져서 비교해보니까 모데나가 좀 더 탄력 있는 질감이었어요. 또 부스러기가 떨어지지 않고 깔끔하지만 겉표면이 빨리 굳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굳기 전에 빨리빨리 작업을 해야 됐어요. 울퉁불퉁하게 대충 뭉쳐주고 다팅툴로 여기저기 눌러서 감자를 만들어주세요. 다음은 반투명한 타입으로 당근이랑 파프리카를 만들어줄게요. 반투명한 타입도 역시 모데나는 탄력있고 이아코는 말랑말랑한 느낌이에요. 길쭉하게 당근 모양을 잡아주고 가로줄을 찍어서 당근 표면을 표현했어요. 다음은 파프리카예요. 색을 섞어준 다음에 이런 꽃쟁이나 이쑤시개를 모아서 감싸주세요. 겉표면을 색칠하고 하루 동안 잘 굳히고 나서 잘라볼게요. 모데나 소프트랑 이아코 화이트는 굳고 나서 자르니까 거의 비슷해서 구분이 안 갈 정도였어요. 당근은 모데나보다는 이아코 플라스틱으로 만든 쪽 단면이 더 깔끔했는데 반대로 파프리카는 모데나로 만든 쪽이 더 투명도가 있어서 예뻤어요. 냄비에 채소들을 모두 담고 눈알도 몇 개 넣어주세요. 레진에 조색제를 섞어서 국물을 표현해 볼게요. 좀 탁한 느낌을 내고 싶어서 불투명 조색제를 한 방울 넣었어요. 다음은 간단하게 데코용 양초를 만들어 볼게요. 손으로 대충 모양을 잡고 바닥에 두고 옆면을 아래로 밀어내려서 흘러내린 느낌을 표현해주세요. 심지는 철사로 만들고 안쪽에 레진을 살짝 발라서 녹은 촛농을 표현했어요. 종이에 식탁보 무늬를 출력해왔어요. 진짜 천을 붙이고 싶었는데 마음에 드는 천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종이를 마구 굵어서 낡고 흐물흐물한 천 느낌을 낼 거예요. 쟁반 위에 식탁보를 비스듬히 붙이고 하나씩 세팅해 볼게요.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